네, 전번에 예고했듯이 오늘 RG 시리즈의 끝판왕 8570 연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2001년 저는 알바네즈 제일 커스텀 1680을 구매했었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제일 커스텀의 그 네 글자, 네 자리로 된 숫자는 그 좋은 기타를 의미했었던 예. 거의 뭐 보증수표와도 같은 모델명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뭐 1000 시리즈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총 씨가 구매하셨던 게 1680이라고요? 네, 그게 완전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RG에서는 이제 3120이 처음 나왔을 때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프레스티지 네, 시리즈가 네네네. 이제 막 시작됐었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내수용으로 J커스텀이랑 라인이 아직은 활발하게 이제 외부로 만들진 않았을 때고 이제 일본을 갔다 오신 몇몇 악기 업체에서 그냥 어디 가면 몇 개씩 있는 이런 거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J커스텀이 메인 모델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예상치 못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고급화 모델 몇 개만 만들어놓은 네.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내수용이었거든요. 네. J커스텀이 1680을 쓰셨었군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뭐 그 시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좀 전에 이제 그 서태지가 막 필승 때 그 노란색 아이바네즈 이제 들고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이바네즈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그죠.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인기 같은 게 뭐 좀 확 불었었을 그런 시기라. 그리고 그때 잼이 히트를 했던 시기도 비슷해요. 예. 네. 아이바네즈 그 스티브 바이의 그 잼 7V가 그때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렇죠. 뭔가 약간 아이바네즈인데 여기 구멍 뚫려 있고 금장 있으면 저 기타는 진짜 좋은 기타야 약간 그렇죠. 이런 전설 같은 게 있었던 그런 시기라. 그러다가 이제 서태지가 울트라매니아 앨범 때 이제 들고 나오면서 아이바네즈 7연이랑 네, 그렇죠. RG 이제 3120을 들고 나오면서 엄청나게 히트 그렇죠. 메가 히트 쳐버리죠. 3120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잘 나갔던 기타 2550, 3550 이렇게 2000대, 3000대 시리즈들이 많이 나갔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8 시리즈로 넘어가고 9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현재는 만나볼 수 없는 전설의 9670도 이제 있어요. 네, 있었고요. 그리고 8570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보면은 이제 RG 중에 끝판왕 8570으로 볼 수가 있겠죠. 6 시리즈도 있지 않았었나요? 6000 몇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600 몇이 있어요. 600 몇은 그거는 낮은 건 아니고 600 몇은 이상하게 그 위쪽이랑 가격대가 비슷했던 네. 되게 독특한 라인이었어요. 6000대는 없고 600대가 좀 있었죠. 네. 저는 90년대 중반 때 그 60만원짜리 연두색 아이바네즈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형광색 같은 거. 예, 형광색.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폴기버트랑 뭐 예, 요런 거 유행할 때죠. 맞아요. PGM도 그때 엄청 히트 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면은 PGM 300 하면은 뭐 어마어마했었죠. 아,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거 가지고 네. 있으면 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샀어 이러면서. 하지만 아이바네즈가 뭐 장점이자 단점이 그 밑에 라인으로 그거인 척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보통 PGM 30을 사가지고 마치 그거 있냐 맞아, 네, 맞아, 이렇게 맞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이 RG8570Z가 이게 실제로는 2019년도부터 출시가 아니 2009년도부터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2009년도는 이제 RG8570Z가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2003년에 RG8570 그냥 기본 모델만 아, 그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RG8570Z는 이제 9년도에 나왔고요. 그냥 기본 모델은 2003년, 4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계속해서 스펙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었기는 했는데 뭐 큰 스펙 변화에서부터만 보자면은 넥타입이 이제 2009년에서 슈퍼 위자드로 나오다가 RG J커스텀 넥으로 바뀌었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RG J커스텀 슈퍼 위자드 넥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아프리카 마호가니의 3mm 플레임탑, 3mm AA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려져 있는 스펙 똑같고요. 그리고 넥이 이제 2009년도부터는 5피스 메이플 월럿 넥으로 되고 있다가 졌다가, 네, 2010년에서 17년까지는 월럿에다가 티타늄 트러스로드 네, 보강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웬지가 들어가게 웬지가 됩니다. 들어갔죠. 2017년부터는 네, 웬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월럿 들어갈 때는 월럿은 보통 그 우리가 흔히 갈색 사인펜이라고 얘기했던 아주 얇은 줄로 들어갑니다. 월럿은. 근데 웬지는 좀 두툼하게 들어가죠. 네. 그다음 이제 핑거보드도 2009년에서 19년까지는 그냥 로즈우드 그 플레임메이플 바인딩의 로즈우드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2019년도부터는 일본 내수용만 로즈우드로 올라가고요.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이제 수출용은 전부 다 마카사르 에보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보면은 이거 로즈우드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사실 마카사르 에보니가 무늬목으로서의 성향이 일반 흑당은 일반 에보니와 좀 달라가지고 아. 축구판으로도 사용되는 무늬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판에 올려놨을 때 마카사르 에보니인지 로즈우드인지 스펙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트리 오브 라이프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건 네. 난 참 생명의 나무. 네. 교영 씨나 우리 은총 씨나 되게 싫어하네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맨날 헷갈리는 게 이 인레이가 트리 오브 라이프 이거 네. 하면 이제 딱 그거잖아. 생명의 나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맨날 라이프 오브 트리라 그래. 나무의 일생. 라이프 오브 트리 인레이고요. 네, 나무의 그런 일생. 것 같기도 하고 나무 자라서 그렇죠. 트리 오브 라이프인지 라이프 오브 트리인지 맨날 헷갈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의 나무예요.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아 이거 라이프 오브 파이 인레이라고 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네. 인레이 이름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자 그리고 뭐 전통의 노벨존이 가장 뭐 극대화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야 이거 잘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품이야? 보고 계시는 게 로도나이트 핑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장미석이라고 해서 그 뭐 보석류의 그런 돌인데 그게 문양이 이렇게 좀 장미빛깔의 핑크인데 조금 깊이감이 있고 살짝 그런 파스텔톤이 핑크에 섞인 너무 예뻐요. 또 정말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가져왔던 그 쉑터 핑크가 약간 진짜 좀 민망한 길티 플레저 핫핑크라는 느낌이면은 얘는 전혀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 뭐랄까 너무너무 깊이감이 느껴지 너무 고급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더 이 압도당한 정말 힐링 핑크 느낌 있어요. 힐링 핑크. 아까 얘기한 게 딱 맞네요. 그 팀원 수영님 이건 어떠십니까? 팀원 수영님 네. 이건 어떠세요? 이런 힐링 핑크. 네. 진짜로 네. 괜찮아. 이거. 그렇습니다. 아저씨의 색깔이죠. 핑크는. 그렇죠. 이거는 안 쳐도 그 집에 걸어놓고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봤던 핑크류 색상 중에 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예쁜 로도나이트 핑크 보고 계십니다. 자, 점수판도 핑크인데 참... 점수판 저게 이제 저 그 치핑크라고. 치핑크라고 네. 아주 진짜. 죄책감 드는 네. 핑크. 죄책감 드는 핑크. 싼 핑크.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스펙 쭉 살펴볼게요. 가격은 379만 9천원으로 교영씨가 해줬던 8420과 동일한 가격이고요. 정가 473만 9천원에서 20% 할인이 적용됐는데 20% 할인 치면은 거의 100만원이 날아갑니다. 500에 가까워.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네 전장 100cm 무게 3.88kg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요. 두께는 44mm 12 플랫 뒤둘레 74mm입니다. 이게 마호가니라서 그런가 봐요. 3.88kg. 네. 그리고 탑에 AAA 플레이메이플 탑이 4mm로 올라가 있는데 요 탑이 항상 8570의 디자인의 가장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 제 거는 검정색이었거든요. 아. 검정색에 요거 탑 올라가 있는 거.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넥은 아까 말씀드렸던 J커스텀 슈퍼 위자드 5피스 넥에 메이플 웬지 웬지는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 머신은 곧도 머신 헤드가 네. 멋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지금 특징적인 게 여기는 이제 유광 피니시 처리가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아, 여기 근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 끊어져서 무광.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꿀단지 피니시죠. 이렇게 헤드만 담갔다 뺀 꿀단지 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락킹 너트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판은 말씀드렸던 마카사르 에본입니다. 네, 지판 공유 반지는 430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 전보 프렛. 네. 그리고 픽업은 전통의 노벨존 네,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입니다. 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의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브릿지는 에티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포인트 시스템 3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뒤쪽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컨트롤 부 보실 수가 있죠. 손으로 돌돌돌 돌려서 장력을 조절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줄이 좀 끊어져도 몇 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줄 끊어져도 튜닝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네. 않는 알바네즈는 정말 뭐 여러 가지 발전 많이 했지만 아밍 시스템의 발전은 정말 최고지 않나. 아밍은 거의 알바네즈가 다 했다고 네. 봐도 네.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스위칭 시스템도 이 5단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헷갈리게 하는 거 말고 여기 네. 되게 단순한 게 네 1단에서 놓고 보면은 브릿지고요. 그 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 이너와 가운데 그리고 3단은 미들 그리고 4단은 넥 이너와 가운데 순서대로 네, 넥은 두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네요. 전혀 헷갈리지 않는 이너로만 같이 먹는 해프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어우야 어우, 깔끔해 강렬하네요. 네? 와 차이 나는 거 봐. 어우 좋아요. 엄청납니다 차이가. 죽은데? 네 4단 자 에어노튼 소리 마샬 좋아요.
야 톤존 진짜 욕하신 것 같아요. 힘이 좋네요. 어 진짜 출력이 장난 아니에요 손존은. 개인을 낮춰야 돼. 하세요. 네. 걸린 소리 나죠 톤이? 네. 아오 야. 레인지가 뭐 이렇게 넓어요? 네. 트루벨벳. 아. 4단. 4단은 그래도 빡빠지고 이제. 네. 5단에 에어노트 소리. 에어노트인데. 진짜 극단적이죠. 덥죠. 정말 뭐랄까 마샬 게임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네. 아 손가락 아파. 킹아누스 안 되네. 네, 이게 사장님이 이런 걸 갖다 놓고 우리한테 범용성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 이게 픽업이 애들이 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독해. 약간 관종 느낌이 있어요. 네. 나 브릿지 픽업이야. 아, 나 넥 픽업이야. 네. 나 하프톤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티나게 그 소리 내주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하프톤 아니랄까 봐 저렇게 하프톤 같은 소리를 다른 내고. 학교 그러니까 남학교 여학교 남학교 일진들 모아놓고 싸움 붙인 것 같아요. 내가 짱이야 뭐 이런 것 같은데. 정말 독한 그런 느낌의 픽업 맞습니다.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클린톤을 마샬에 넘겼는데 네. 여기서 약간 살짝 그 오버게인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뭔 소리야?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서태지 사운드, 서태지 사운드 바로 나오네. 자, 네, 팬더를 바꿔서 아름다운 클린 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네, 그렇네요. 멋있네요. 소리. 이 팬더 클린 톤은 진짜 네, 레인지가 워낙 넓어서 아니 분명히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아 이게 뭔가 레코딩용으로서 이런 클린톤의 어떤
한 이 정도의 그런 막 예쁜 범주를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개인을 넣는 순간 이게 뭐 저기까지 가버리니까 개인을 넣으면 이런 와, 어마어마하네요.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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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사실 진짜 8570이 그냥 우리가 이거 뭐 락의 화신 같은 느낌으로 개인톤 뭐 어마어마한 개인톤과 그 진짜 그 하이엔드 정말 일본식 하이엔드 개인 사운드의 천병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클린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가 있는 것은 네, 사실이나 하지만 스튜디오 기타로서 범용성에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아무래도 자기 영역이 좀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락 발라드 같은 거 하면은 뭐 완전 좋죠.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너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돼버린 건가? 저희가 너무 이게 아재 태어나는 건가요? 왜요? 그 예전에 김경호 네. 님께서 전성기 시절 네네네. 기타리스트 박창곤 님께서 아이바네즈 네. 화이트 잼을 아주 네. 그렇죠. 박창곤님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속주를 아이바네즈로 보여줬었던 딱 그런 네. 그런 장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가 네,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물론 지금도 이런 그 하프톤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런 클린톤 네, 세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기타로 그것만 하면은 사실 기타가 좀 아쉽죠. 아, 네. 네. 기타가 싫어요. 어. 뭐 막 이런 친구 데려다가 사실 뭐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혀놓고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들으셨지만 알겠지만 이 기타 가지고 계속 이러면 좀 예 뭔가 좀 좀 아쉽잖아요. 좀 아쉽죠. 하지만 그런 아쉬운 네. 그런 느낌이지만 얼마나 잘 묻는지 우리가 한번 더 듣고 와야 되겠죠. 네. 근데 은총 씨가 8570Z를 마치 스튜디오 레코딩용 기타인 것처럼 다루는 플레이로 한번 새로운 매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오죠.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신한 상태로 그냥 연구하는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러니까 뭐 제가 일부러 이거 시연할 때도 뭐 그러니까 사연이께서 좀 범용적인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하다 그래도 그래서 고른 게 토토예요. 아, 네. 토토고 이제 이게 하필 또 라이브 중에서도 이제 90년 파리 라이브 버전인데 네. 그때 이제 스티브 루카스가 물론 지금도 잘 치지만 제일 바다의 힘이 넘칠 때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때는 이제 루카스가 뮤직맨이 아니고 벨리아츠 썼을 때니까 뭐 그런 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멋진 연주 어쨌든 잘 보여주셔서 이런 느낌의 클린톤에서부터 개인톤까지 오가는
그 넓은 레인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가 사실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그 8570 하면은 그냥 그 개인 톤 일단 놓고 그냥 백킹만 치는 그런 거의 이미지였는데 이만큼 클린 톤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포텐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집에 있는 장식용 칼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장미칼 아닙니까? 장미칼? 장미칼. 썰다 보니 아래층으로 가 있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한주평 그걸로 하겠습니다. 장미칼? 그 칼은 바로 장미칼. 네, 알겠습니다. 그 칼은 바로 이 로도나이트 칼. 로도나이트. 그렇죠. 그 칼로 썰은 참치. 아니야. 아, 저는 사장님이 자꾸 범용성을 강조를 하시고 싶어 하니까 제가 범용에 네. 그 딱 포인트를 맞춰 드릴게요. 그 둘 다 있어요. 용호상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과 용의 싸움을 볼 수 있는 네. 그 범용이랑 다른 그 범용이랑 다른 범용이에요. 범이랑 네. 용. 범과 용의 싸움. 빡세다는 거죠. 용호상박을 네. 보실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탈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장미칼을 든 용과 범의 사운드. 네. 이게 바로 8570Z의 네. 범용성이 아닌가. 네. 자, 379만 9천원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라 팬심이 있는 기타라. 네, 저, 네. 저도 이게 알바네즈 하면 추억의 기타기도 하고요. 네, 점수 몇 대면? 8585.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0.5씩은 거기다 약간 이 기타에 대한 어떤 리스펙과 자기의 그럼요. 팬심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때가 딱 그랬거든요. 네. 제가 제이 커스텀을 가졌을 때 아직도 그 기분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진짜 좋죠. 그러니까 다 좀 써봤자 RG인데 그 RG의 100만원 초반대 100만원 밑에 있잖아요. 네. 그 그냥 은색으로 된 키카드 딱 달려있고 그 뭔지 아시죠? 조그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할 때인데 제가 맞아요. 그때 제이커스텀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네 글자짜리? 저는 이제 그때 잼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와케 상님이 야 이거야 이거야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중에 내 말 들은 거 되게 잘했다고 할 거야 근데 진짜 그게 정말 좋은 기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타 스펙이랑 거의 뭐 맞먹은 정도 아니 뭐 그때 당시로 네, 그때 당시 때 그 지금 이 가격대에 그거가 나온 거죠. 아우가니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소유하게 됐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기타 중에 네, 하나예요. 그랬었어요, 진짜 네, 갖는 보람이 있는 기타 소유욕을 자극하는 기타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RG의 끝판왕 오늘은 장미칼 버전으로 나온 로도나이트 네, 8570Z 같이 보셨고요. 또 은총씨의 손맛으로 듣는 8570은 또 다른 세계관이 있네요. 네, 네 아주 즐거운 시연이었습니다. 자 은총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네 알바네즈 관계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 이상한 사람들 자꾸 불러.